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반 시민들도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염병 방역은 기본이고 마음을 다독이는 심리적 방역도 중요합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중무장을 한 시민들이 포근한 봄날씨에 모처럼 산책을 나왔습니다. 여전히 야외 나들이가 조심스럽지만 잠깐이나마 봄바람을 쐬며 답답한 마음을 달랩니다. 스트레스 받고 애들도 나가고 싶어 하는데 사람도 많이 있는데 못 가니까 이렇게라도 지금 그런 스트레스를 지금 줄여보고자. 밖에 외출도 못하고 애랑 집사람이랑 다 집에서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뭐 식욕도 밥맛도 없고. 외출과 모임 등 외부 활동이 줄다 보니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우울과 불안감 등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염병 방역만큼이나 심리적 방역도 중요한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게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가격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24시간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본인이 일상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활동을 하시라고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잠을 못 자거나 두통, 소화불량 등의 상태가 며칠 이상 지속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심리상담 후 안내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연계가 돼서 치료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치료 상황에 따라서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급자나 이런 경우에는 뭐 국가가 부담이 되는 이런. 확진자나 확진자 가족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로, 격리자와 일반인은 울산 정신건강복지센터 한라인으로 연락하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